슈퍼주니어의 넓은 바다 동해씨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슈퍼주니어 동해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미라클 포 처음 나왔는데 그렇게 좀 빨리빨리 좀 내보내달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여기 나오게 됐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동해입니다. 네, 그렇게 빨리 좀 내보내달라고 방금 밖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, 오늘 같은 경우 제가 동해씨를 강추를 했었는데 동해씨가 오늘 뭐 친구들을 만난다고,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굉장히 너한테 실망했다, 너한테 삐졌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스케줄 갔다 왔어. 하지만 또 동해가 이렇게 미라클포에 먼저 찾아와 있더라고요. 또 역시 저의 사랑스러운 동해가 또 저의 기대치를 벗어나지 않고 이렇게 미라클포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미라클포에 직접 이렇게 찾아왔는데, 아니 원래 제가 네. 이렇게 친구들 만나러 간다 그랬잖아요. 예. 근데 그게 형을 위해서, 형 깜짝 놀래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딱 몰래 왔어요. 아, 또 제가 다른 멤버들한테 들은 바로는 그 약속 취소됐다 뭐 이런 얘기들 들었는데, 원래 약속 없었어요. 원래 약속이 없었나요? 은혁이가 잠깐 데이트하고 왔었어요. 아, 은혁이가 데이트했나? 굉장히 섭섭한데? 어떤 데이트를 했나요? 같이 영화 봤어요. 영화 봤어요? 네. 재밌었어요? 네.